거슬린다고 떼어내면은 왜 다시 상처 생겨서 또 딱지 생기고 하는 경우 꽤 있죠. 살살 달래가면서 떼라 이 정도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금 버스라면 구독.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모발 이식에 대한 사실을 알아보는 모발 이식 팩트 폭격 시간입니다. 모발 이식 팩트 폭격. 모발 이식 딱지 일부러 떼도 되나요? 모발 이식 딱지 떼도 돼요. 떼도 되는데 일부러 떼는 거는 사실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왜 이런데 상처 생겨서 딱지 생겼다고 할 때 우리 거슬린다고 떼어내면은 왜 다시 상처 생겨서 또 딱지 생기고 하는 경우 꽤 있죠. 생활하다가 알다 모르게 떨어지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머리도 그렇긴 한데 손도 안 돼서 오래 붙어 있으면은 사실 살살 이제 샴푸하시면서 좀 떼어내셔도 됩니다. 이게 저희가 실험한 게 있는데 12일째부터는 손으로 이식물을 마구 뽑아내도 모낭, 그 뿌리는 남아있고 줄기만 쏙 빠져서 모발을 다시 생산할 수 있다는 거를 저희가 이제 12일 정도로 봤거든요. 근데 상처 회복 차원에서는 살살 달래가면서 떼라 이 정도 말씀드리고 있고요. 떼야 되는 상황이면 수술하신 병원에 가셔서 좀 케어 받으시면서 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발이식 팩트 폭격.